내 15강 끝내자 이제. 어? 아이 멍청한 게임. 이 또 십자각이지. 어! 이런 빈딱 같은. 아 진짜 저거 이제 한 20개 모아서 하자. 20개 모아서. 일로와. 야 카이저, 카이저 소재. 오버립 왜 안 넘어냐? 때린 거 아니야? 붙어서 때렸다. 대가리 돌려. 돌려. 그래. 막타를 위한 스킬을 안 낀다. 자빠질 것 같은가? 싹 돌고. 아! 못 쳐! 이런 균딱 같은 게임. 4개. 오, 10개 나왔다. 요 정도면 이거 15강 무조건 떴지. 갑니다. 오, 근데 30%별이 요번에 좀 두텁다? 아, 이게 개수가 많아지니까 그래. 아까처럼 좀 삐로울 때 딱 질러야 되는데. 지금 안 와, 지금. 아, 재련석이? 야, 뭐야, 강원석 벌써 다 썼다. 이러니까 녹지. 야, 아까 우리가 엄청 잘 띄운 거네. 14 한 칸만 더 가면 되네. 다음 사이클 때 뜰 것 같다. 수고하세요. 갑니다 먼저. 성공. 그렇지. 에헤헤헤헤. 강화도 오늘 내일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컬렉 치우면서 강화가 되겠지. 강화석도 16에서 17? 이게 근데 15강 하는 게 15에서 16 가는 게 20%니까 결국엔 12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서 15에서 멈추는 거 아니야? 아. 근데 할만도 하네. 왜냐하면 보존율이 45% 아니야. 그러면 65%네 성공률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한번 눌러볼만도 하잖아. 성공확률 그러면 65%니까 됐어. 네, 무섭다. 근데 또 강화석이 14개나 있는데. 아 좋겠다. 제발 제발. 와 씨. 어. 봐봐 레이스 어차피 어 됐다. 아 근데 이걸 왜 욕심을 내냐고. 쓸데없는 없는 거를. 어? 이 쓸데없는 없는 거를 왜 욕심을 내는 거야? 공격력 6이 뭐 먹여 살려주나? 공격력 18만 떨어졌네 씨. 괜찮아 내 힘들 잡은데. 빠꾸가 없다고? 지금 강화가 빠꾸만 졸라 했는데 뭐 빠꾸가 없어. 빠꾸밖에 없구만. 뭐야 씨발 이거 어떻게 해. 이런 병딱 같은 게임. 이거 뭐야 이게? 잡을 수 있는 거야? 어? 잡을 수 있나 보네? 못 잡는 건가? 아 뭐야? 어이씨 이런 피.. 아 모션 나오면 좀 거리 좀 둬야 되겠다. 안 보여 때릴 수 있지롱. 이러니까 아이씨. 아, 근데 이거 게임 스태츄잖아. 약간 나를 괴롭혀보자. 평타 패턴을 몇 번 빼긴 해야 될 거. 어? 야, 뭔가 약간 내 사망 시각. 나 지금 내가 죽은 것 같아. 가자. 요게 게임이지. 어? 그래, 안 그래? 이런 게 게임 아니야? 사실 선판정이라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긴 해.
어, 이걸 왜 맞아? 오, 평타 모션 하나 빼면 3대 4대 때릴 수 있네. 아, 오늘 이거 방심하면 안 돼. 큰일 난다, 이거. 갈 수도 있다. 어, 당연히. 무슨. 오케이, 근데 패턴 알았어. 방심하지 마. 깼다고 봐야지. 끝났다고 봐야지. 스택 갖고 와. 스택 갖고 와. 그냥 맞대 일 할게요. 오케이. 별거 없네. 어? 별거 없네요. 괜히 쫄았네. 오케이. 어? 이건 뭐야? 어, 아바타. 빵꾸. 빵꾸 참 개이득. 누구세요? 어, 뭐야? 어, 희귀 소환권이 아니라 일반에서 이기야? 오케이. 어? 신규 어빌리티. 제주 먹었다. 어? 이러면 형들 제주 된 거 아니야? 아. 아름다움을 위하여. 어, 서브캣 안 밀리고 다 왔어요. 제주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이거 하면은 다크랜서로 전직하는 거 아니야? 그치? 지금 셋버 터진 거지, 그냥. 사냥하다가 이 제주를 먹어서. 퀘스트를 깨서 먹은 건가? 아, 초록이 10개를 지금 저걸 줘. 자. 거의 다 깨간 다음. 오케이. 이제 마에 걸고 보스 잡으러 가나? 바로 시작이네. 야, 얘가 레벨이 더 높은데? 이거도 쉬운 거 맞아? 아, 얘는 스킬만 쓰나 보네. 아닌가? 아이씨. 아, 근데 아까보다, 아까 걔보다 약한 것 같아. 평타 데미지가 약하네. 또 광폭가 되면 겁나 세지는 거 아니야? 이럴 거면 오토를 켜 그냥. 어, 이거 나고 왠지 여기 우물물 이게 오토가 눌러져 있어가지고. 아, 잠깐만. 좋됐다 이거. 제발 스킬 써주세요. 형님 한 번만 스킬 한 번 쓸 때도 좀. 방심하지 마. 시작하자. 좋았다. 다른 스킬 써가지고. 오케이 다시 봐. 그래, 아까도 패턴이 이랬으면은 쉽게 깼겠다. 왠지 이거 쓸 것 같더라. 어, 근데 왜 맞았어? 판정이. 호세야, 스킬 쓸 때 안 됐니? 어, 또 이 새끼 스킬 안 쓰기 시작했네. 아끼냐나? 봤다. 프리딜. 만피오. 너 까불면 말뚝대를 해서 이긴다, 내가. 말뚝으로 잡으면 내 스킬만 내지 장판만 피해주면서 그냥 평타 맞아도 그냥 말뚝으로 그냥 많이 달달 까면 되지. 자, 이제 저도 그 다크로드인가? 아무튼 전직하러 갑시다. 아, 다크랜서 제주 전투 방어. 오케이, 그러면 제주 집행자 아닌데. 이렇게 잡으면 다크랜서. 근데 다크랜서 직업 효과가 뭐지? 50중첩을 쌓으면은, 아, 방관이 50중첩까지 쌓인다고. 일정 시간 동안 메인캠인 때. 아, 딜이 좋아서 방관 덕분에. 초반은 그래서 이제 딜이 부족해서 퀘스트 같은 거 오래 걸리고 전투 시간이 길어지는 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게 다크랜서다. 방관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시련의 탑 50층을 뚫고 헌터로 전직하면 된다. 그래, 왜 가는지를 알아야지 사람들이 목표로 했을 때 그것 때문에 한다 이거를 알지, 그지? 특성들 따라가면 되네.